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. 국가보훈부가 17일 국립서울현충원 결의열마당에서 어린이 대상 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행사에서는 대복근무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어린이들이 대복근무자를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기 캐릭터 로보카 폴리와 협업한 뮤지컬이 공연됐으며 경찰과 소방직업 체험과 놀이기구 체험, 즉석 사진 촬영 등 행사도 호응을 얻었습니다. 해군 항공사령부와 미7 함대사령부 초계 정찰비행단이 16일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했습니다. 한미 해군 장병들은 경북 포항시 남구 도구 해안에서 각종 부유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으며 경북 영덕군 장사산 육작전 기념관을 찾아 6.25 전쟁 참전용사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내연산 보경사 등을 견학하며 우정을 다졌습니다.